자, 이번 대결의 지목자는 윤수연. 드디어 올 것이 왔다. 지금 스튜디오로 출동하세요. 예, 곧 가겠습니다. 화이팅! 어, 나 누구 선택하지? 아유, 심장이야. 나 발에 땀나. 발에 땀. 흥폭주 기관차 윤수현. 드레스에 힘 엄청 들어갔는데? 인생 화려하다. 누구랑 멋진데요? 윤수연 씨, 자 바로 가겠습니다. 누구랑 대결하고 싶은지 지목해 주십시오. 이렇게 리얼이라고? 와, 이게 누굴까? 대박이다. 갑자기 수연 나오니까 긴장돼. 누구 뽑을까? 조정민 씨 뽑을 것 같아. 윤수연 조정민일 것 같다. 정민아 긴장해. 나 긴장하고 있어. 수연 언니 인정 버튼 안 누른 사람? 바로. 야, 진짜 나도. 아, 누구? 바로 이렇게 한다고요? 어, 간다, 누구야, 간다. 누구? 바로? 나 현역 10년 차 가수인데. 아, 표정 뭐야? 표정 뭐야? 말이야! 너 나와! 놀랬어 마에서 진짜 심장 다 엉켜겠다 마에서. 아, 우와 씨. 아 그러네 다 마시구나. 미안 화이팅. 근데 마리아 너 잘해. 그래. 진짜 저번 라운드 너무 잘해가지고 마리아. 나 깜짝 놀랐어 언니. 근데 마리아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. 당연하지. 노래 진짜 맛있게 하고. 케이트로 천도사 마리아. 1년차 병아리 현역입니다. 세상에서 트롯을 가장 잘 부르는 외국인이 아닌가 싶은데요. 대한 트롯의 딸 마리아입니다. 현역 1년차 마리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얼른 긴장했어. 뽑힐 줄 몰랐나 보다. 맨날 나갔어 지금. 야, 근데 우리 윤수연 씨 마리아를 상대로 지목을 했는데 윤수연 씨는 10년차 가수인데, 예, 마리아는 연차가 지금 1년차 가수거든요. 너무 아름다운 외모와 거기에 노래 실력까지 너무 다 갖추고 너무 시샘이 나서 뽑은 것도 있다고! 이게 칭찬인가요? 도발인가요? 참 그 시기하네요. 그 시기하네요. 한 일 전에 내가 가지 말이야! 라임. 내가 가지 말이야. 말이야, 아 가지 말이야! 말이야! 멘트 좋아! 내가 가지 말이야!